병아리들이 오늘 드디어 들어옵니다. 오예. 싹 닦아놔야 돼요. 병아리들도 사람하고 애기들하고 똑같아요. 이 밥그릇, 물그릇 깨끗하게 씻어갖고 햇빛에다 쫙 말려놔야 돼. 그 다음에 써야지. 병아리 때는 바짝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병아리 때 신경 안 쓰면 죽어요. 병아리 죽을 때가 제일 진짜 안 좋아. 아, 기분이 안 좋아. 밥그릇하고 물그릇 또 깨끗이 싹 씻어가 햇빛에다가 쫙 말리가 그런 거 써야 돼. 야, 이거는 안 쓰지고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병아리 때만 쓰거든요. 깨끗이 딱 씻어가 햇빛에 쫙 말려갖고 써야 돼. 밥그릇 하나 또 그냥 쓰면 안 된다. 밥통이 16개, 물통이 최소한 8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업체에서 물통을 빵꾸를 내가지고 지금 물통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햇볕에 바짝 말라야 돼요. 병아리이기 때문에 어디서 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청결. 일단은 청결이야. 이 병아리가 먹기에는 그릇이 아직 커요. 그래서 따로 시켰는데 진짜 병아리용으로 거래처에서 물 먹였어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안 줬어요. 준다 해놓고서 물 먹였어요. 이게 프로폴리스 이거 넣어야 돼. 우리는 따로 항생제를 안 먹이기 때문에 이거 넣어야 돼. 타서 물에다가 이 스포 이드시로 되어 있어요. 스포 이드시. 천연 항생제. 이걸 먹이는. 나도 항생제를 안 주기 때문에 이걸로 대처하면 돼. 병아리 때. 병아리 때는 까칠하기 때문에 잘 먹여야 돼. 일단 안 사는 거 확인했지. 병아리가 왔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에서 3천 마리. 살살해. 아, 딱 짜라봐 진짜. 작죠. 이게 언제 크냐 이게. 아이고. 얘는 혼자 여기 왔어. 아, 갈 수 없지. 이제 하루 내기 온 거지.
얘네들이 어제 나서 오늘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초생추 요때 오면은 좀 죽어요. 한 5%에서 많게는 10%까지 죽더라고요. 다 살지는 못하더라고. 요런 게 이제 3,000원씩 오는 겁니다. 하루 된 게. 하루 된 게 1,000개나 하루 된 게 1,000원, 3,000원이에요. 다 잘 살으면 좋은데 약한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오늘 들어온 게 3,000마리인데 여기 이제 키우다 보면 반이 쓴 놈이기 때문에 앞놈은 반밖에 안 돼요. 2, 3개월 키우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다 빼야 돼요. 물 먹게 해야 돼. 이렇게 약한 애들이 있어. 약한 애들은 일부러라도 물을 먹여야 돼. 먹어야 산다. 얘들이 차를 너무 많이 오래 타고 와가지고 이 새끼 봐라. 얘 겁나 귀엽게 생겼다. 응? 색깔도 이쁘장하니. 응? 먹어. 먹어야 정신 차린다. 병아리들은 온도만 잘 맞춰주면 거의 죽을 확률이 없어요. 요 때는 거의 한 30도 정도 맞춰줘야 돼. 물 먹어, 물 먹어. 이 눈에 하나가 이쁘다. 이렇게 돌고 있는 놈들이 많아, 이거. 앞으로 일주일에 최대 고기다.